진짜 수산시장은 항상 아유 나를 미소 짓게 하네요. 낙지도 있고 한데 낙지는 좀 나중에 먹고. 야 예산 봐. 기적에 이거 어떻게 드실 거예요? 이거 회하고 조금 저 삼합을 먹으려고요. 볶음 삼합. 아, 그럼 썰어 드릴까요? 혹시 썰어 드시나요? 어, 예, 감사합니다. 네. 가리비는 혹시? 가리비는 1kg에 만 원. 1kg 만 원이요? 요거 요것도 혹시 회로 먹으려고 그러는데. 한 개 드릴까요? 예, 이것도 좀 해주실래요? 자, 손질해서. 아, 이렇게 들어가죠. 뭐 생각보다 손질이 아니 뭐 그 원래 아. 자주 하시니까 간단하겠죠. 지금 저희가 하려면 좀 힘들겠죠. 예. 예. 여기 틈에다가 네. 예. 아. 예. 틈에 넣어 가지고. 예, 아. 사랑하는 우리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은 제가 청호시장, 시장, 수산시장에 다녀왔는데 앞에 보시면 이제 가리비회 그리고 키조개도 지금 생회로 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손질이 된 이 가리비회 그리고 키조개 관자회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리비 요거 1kg 지금 만원에 해왔는데 참기름이랑 사장님 살짝 넣으셨거든요. 다른 거 넣을 필요 없이 바로 회가 살짝 참기름도 이제 살짝 넣어주셨잖아요. 아, 혀 이 양쪽 끝으로 고소한 맛이 싹 퍼져요. 야. 아, 그리고 뒤에 좀 달달한 맛이 들어옵니다. 야. 이게 슬슬 이제 끝물로 가거든요. 가리비 회가. 아. 원래 메인은 키조개 삼합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, 오늘 좀 먹고 싶어서 왔어요. 아. 계절 가기 전에 또 먹어보고. 아, 식감이 되게 적당한 아삭함이 있어가지고 씹는 재미도 있고 아 좋습니다. 관자 띄는 게 좀 귀찮긴 한데 요 정도 노동이야 뭐 이 정도 마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살짝 조금 감질이 좀 날라고 하면은 한 3개 정도 합쳐가지고 술 한잔 해야죠. 술 와서 관자 부분 부드럽고 날개죽 부위는 살짝 좀 아삭하고 아 거기다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이 쫙 들어오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. 아 키조개 자체는 식감으로 이제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특별한 뭐 향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맛이 나거나 이제 그러진 않잖아요. 근데 많이들 드셔보셨을 테니까 생물 딱이 좀 신선한 키조개 이게 지금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. 아직은 조금 키조개가 조금 이르고 한 달?
해서 두 달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또 되게 좀 이제 맛있는 키조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이제 영상 보고 참고하셨다가 한번 좀 날 더 따뜻해지면은 키조개 해가지고 좀 저 신선한 거 회로 한번 좀 드셔보시는 거죠. 추천합니다. 그리고 또 묵은지 딱 해가지고 하면은 맛 밸런스도 좋고 재밌습니다. 어우 쏴쏴. 아, 키조개도 키조개인데 잡사 어머니의 묵은지 삼합할 때 제가 묵은지는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근데 맛도 깊고 기가 막힙니다. 제가 시청자 모임 할 때마다 이 묵은지 김치를 갖고 가가지고 우리 또 사장님들이랑 많이 같이 먹어요. 한잔하면서.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엄청 오랫동안 시청자 모임을 못했잖아요. 이 김치 맛을 또 잊지 못한 또 사장님들도 계실텐데 빨리 좀 코로나 좀 끝나가지고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 또 시청자 모임을 빨리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우리 보고 싶습니다, 우리 사장님들. 이건 좀 키조개 다른 쪽 사요. 아, 이건 쫀득함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은 회로 잘 안 먹긴 하는데 이제 살아있는 걸 바로 잡아다 보니까 잘 한번 야. 원래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. 원래 이게 좀 이렇게 생겼어요. 모양이 조금 거시기 하죠. 요새 좀 영상을 좀 열심히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느껴지시나 모르겠네요. 뭐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자주 끊기지 않고 자주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사. 아, 근데 가리비 이 정도에 만 원이면 좀 해자지 않나요? 근데 이쪽 서해 이쪽이 사실 2월달 되면은 해산물이 조금 애매해요. 방어나 뭐 숭어, 뭐 삼치회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들어갈 철이고 딱히 2월달에 뭐가 막 많이 나온다?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. 이제 뭐 3월부터 해가지고 또 맛있는 해산물도 또 나오니까 또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. 제가 최대한 2월에는 해산물들 그래도 많이 찾아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개 딱 모아가지고 한 잔 해봅시다. 방금 젓가락 한번 빨아봤는데 되게 달다. 이 단게 막 설탕 많이 들어간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닌 그 천연 은은한 단맛 있죠. 와, 기분 좋게 싹 빨려 들어오면서 에 죽여주네. 와서 사라지는 맛을 아닌 한 잔 좀 즐기면서 먹어봅시다.
아. 아유, 또 한 잔. 쏴서. 어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어업하시거나 농업하시는 분들이 새참으로 막걸리나 이렇게 술들을 한 잔씩 하시잖아요. 왜 그렇게 좀 한 번씩 이렇게 좀 반주나 새참으로 술을 한 잔씩 하시는지 정확히 알겠네. 어촌이든 농촌이든 진짜 너무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. 안주로. 술을 한 잔 안 할 수가 없겠네. 물론 뭐 일이 좀 고돼서 딱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잔. 사실 뭐 이제 그런 세찬 문화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. 제가 봐서는 나오는 안주가 너무 많아서 아, 술을 안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아유 사사. 쪽에 관절 하나 올리고 다음 자 김치 딱 해서 아유 쏴서 쏴서 어? 자, 쏴서. 지금 메인을 키조개 요걸 해가지고 삼합 잡을까 하다가 가리비 회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이제 가리비 회가 메인이 된 그런 느낌인데 아 요거는 웬만하면 꼭 한번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또 회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. 자. 아우 여기 한 번, 여기 하나 숨어 있었네? 아. 아우. 아. 자,
가리비회, 그리고 키조개 관자, 생관자회.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키조개 삼합,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